백호야 한번 내려갈 건데?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가을에 자동차로 터키를 일주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큰맘 먹고 결심했던 것이다. 게다가 유럽에서는 자동차에서 말 그대로 따뜻하게 보낸 여행이었다. 그만큼 덥다. 무엇이 안타까운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있을 곳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.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. 책이 오신 지금 생각하면 결국 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지질에 맞지 않았다. 공원도 참 이쁘네. 반장 치면 나오나? 우리 크네. 여보, 나 물 없는데 여기 물 좀 갖고. 아, 머리 안 자를 거야? 아, 잘라줄게. 얼추 봐. 제가? 아, 물 심어놨어? 눈 많이 왔대? 아니? 무슨 눈? 근데 뭐 어떤 거야? 머리. 아, 머리 이렇게 한 거? 어떻게 알아? 잠옷하고 잠옷 다 버렸어? 아, 옛날에 없지. 없어졌어? 잠옷은 놔두지, 그냥. 그럴 줄 알았나? 또 만들어줄 줄 알았지. 그러니까 뭐
지금 사진도 보면 되지 뭐 기억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묘자해요 사진 머리에 쓰는 거랑 아유. 해가지고 장 세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가면 뜬 거 머리 잘랐을게요 백호야 한번 내려갈 건데